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바나바와 느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조통 동생 마나인과 미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축복를 순하게서나 평안하십시오. 做主婦的宣言, 당신은 세계 살리를 선교사입니다. 실제와 그항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오. 량 웨예바.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루스 은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권능을 받아서 주의 영광을 온 세상 가운데 선포할 자입니다. 我们是从主那里蒙受主赐给的全能，向着万邦去传达主荣耀的人。로부는그근하고확하고 、응、 이주의이用主的名祝愿各位今天也是能够恢复主赐给全能、越便能够确认全能尊贵的日子。습니다。上一个我们分享的话语是无法阻拦的圣灵做工。 오늘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성령 교의 인도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 선교입니다. 오늘 이한날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답을 찾아내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能够成为我们找到为什么蒙圣灵导的的时间그래서 정말로 우리 모든 현장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있다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흙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깨어서 근신하라 했습니다. 우리의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차를 찾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모의리를모 <목소리> 무너뜨리기 위해서 활동하는 사단은 어,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은 어, 불화살을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6장 16절의 这样倒的时候这个 그러기 때문에 전신을 무장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이 구절 화유가 고수면야 穿上全副的军装要有信心的盾牌 어, 지금도 악한 사단은 불신앙을 통해서 어, 결국은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세 3장 6장 11장이 바로 악한 사단은 말미암 불신앙 가운데 빠진 인간의 노력과 모습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所以创世纪三章、六章、十一章里面讲的就是被凶恶的撒旦所欺骗，这些人努力他们所显出来的样子。 우리는 이 영적인 전에서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我们在这属灵的战争当中要胜利。 <목소리도> 그래서 우리에게 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正因如此赐给了我们，让我们能够在这胜利当中享受的尊贵的名就是耶稣基督。 누가 본 십장 십구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圣经福音十章十九节。 <목소리도> 내가 너에게 빙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를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그 주었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결코 해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하를 통해서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 이름 사용하는 그 권세 누리는 기도 속에 가면 됩니다

특별히 어디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 냅니까? <목소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 우리 교회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날마다그 말씀의 흐름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中告我的本是그 정체성을 찾아 누리는 만큼 신앙생활과 함께 현장에서는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 날마다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와 함께 세상 현장의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以及사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这个过人生 그래서 화려고좀 멋진 것에 우리도 모르게 그게 쏟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과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와 숨은 문제들을 볼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으로 볼 때야만 이 사실이 제대로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여자 소년 하나가 나만 장군에게 기겠습니다나의 주인이 에리사 선지자를 만나면 좋겠다라는 말을 전한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세상을 보고 있습니까세상의 <목소리> 기준과 세상에 어떤 그 무엇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나 자신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 중에 있음을 알고요。 말씀 속에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찾아 누리고요. 나의 영적인 상태를 제대로 알 때에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망대가 우리 안에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무너지는 망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세상 속에서

받아야 합니까? 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된 자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상입니다. 음. 성령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게 되는 것입니다. 통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죠。 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말씀했습니다통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해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다 말씀하셨고요 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통한 성령 인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어떤 방법과 우리 지난 날의 어떤 습관들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응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看到很多的人努力信仰生活但是有法享受神的그래 우리의 경험과 판단과 생각이 중요합니다我的判以及想法重要좋은 것이 될수있습니다可그것이 잘못 되어진다면은 어떤 면에서 그 통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안에 틀린 망대들이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不小心有可能在我面就立的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들도 제대로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생각과 경험과 판단이 하나님의 계획과 안 맞을 때가 있잖아요. 여의경험 판단, 神的는치성 보면은 바울로 중심한 성교팀이 생겼습니다. 그러나我们可看到以保罗为中心有一宣教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들이 계획을 세웠습니다그게 사도행전 십장6절부터 나오는 거예요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바울 팀의 선교 팀의 사역들을 막으시고 트로아의 한상을 보여주었습니다그래서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그리스에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에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이 막혀질 때 하나님께서 기다리라는 사인인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是所有 때는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 14절에 보면 아가보 선지자가 나오고,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잡힐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야자부지 예언 바울은 예루살렘에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러나 21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이미 바울은 죽을 것을 각오하고 결단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결국은 죽음도 결단한 바울이었습니다. 를이그러면 14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야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 고백이주 사실적으로 이루어질 미래 의 핍박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피하지 않고 바울은 그 핍박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서피지비문서 1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이런저는 많은 계획과 뜻들을 가질 수 있죠. 많은 계획들을 세울 수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고백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有耶和的一切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핍박 속에서도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그 전장으로. 도전함으로 나갔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간다 바부분나그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되면 기다려야 할 것을 알게 되고요. 도전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다려야 할때 기다리지 않아서 그래요. 아니 도전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도전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다면은 기다려야 할 때가 언제고 도전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그리고 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까? 사탄과 세상의 속금수에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为了不在这世上被에 말씀하고 있습니다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不要给魔鬼留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체락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해서 지금도 악한 사단은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습니다 큰 것을 가지고 아니라 틈을 가지고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끝까지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공 사단. 예수 그리스도까지 공격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지 않겠습니까? 도공사단안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서 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가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석기 위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화해서我们 끝까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공격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화제를 거서 에 틈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틈을 주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순간 한 순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영적 싸움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그게 실제적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7절 어 성령의 금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인가 늘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그게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세상의 속임수에 속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서,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정말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就是按照圣灵为了去做我说招他们做的事情。 주를 섬겨 검식할 때 성령이 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时候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神神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죠. 세상 사 세상 게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뭔가 확신이 있으면그 일에 잡 신도 있고 나름대로 성취감도 맛보고

내삶 속에 복음, 기도, 전도, 선교의 역사가 있다면은 정말로 그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이 우리에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有福音告的候面 정말 내 속에 복음과 기도와 전도와 선교가 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있는 자입니다내 열심히 살아갑니다.

전도 성교 속에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했잖아요 주와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건세를 받았어요 그것까 주의 영광을 온 세계 열반 가운데 선포할 자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든 <목소리> 삶의 방향을 맞추게 될때 세상에 줄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 속에서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 니다에 나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원하시는 그일 속에 있는 것인가? 늘 항상 자신을 위해서 질문을 던져 보시길 바랍니다. 呢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승리, 승리 전도자는 하나님이 섬기는 일에 민감한 사람들이. 하나님, 어,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초를 섬겨 금식했다 했어요. 다들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집중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做的事非常的 여러분 정말로 세상에는 조금 미련하고 우둔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숨기는 하나님을 위해 서 사는 일에는 민감하고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인도받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 없어요세상의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서서 달려가고 앞서서 관심 있고요. 우리의 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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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상의 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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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는의 세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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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세상의 세상의 의 가장 영적인 일에 집중하며 헌신하는 시간표를 가진 것입니다.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식 이 교회의 단령 목사. 데 그런데 이들이 최고의 어떤 지위와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순종하고 성령인들을 받았고 다른 지도자들도 교회 이 사실에 순종한 사실들이 삼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로 본격적인 바울 선교팀을 내보내면서 이들은 검식하고 기도하면서 안수에서 보냈다라고 삼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당중他们按手他告他成了最初的宣教的 바로 기도의 능력과 기도의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집중해서 기도한 것입니다. 知道告的能力秘所以他集中告了 기도의 능력과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았고요. 집중화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능력과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위치와 자리가 상관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은 세상 사람들이 알수 없는 비밀이고 영적인 사실 중의 사실입니다 자신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도록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아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그것을 놓고 간절하게 하나님께 검식하며 기도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요다데 하나님은 사실은 24시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눈동자를 고정시키고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 24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시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나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누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의 비밀을 24시간 지속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中不的 시간으로 24시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우이우리가 24시간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까? 就是小그 말이 아니잖아요. 不是意思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是 24시간 말은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24시간은 집중 그래서 아침 시간에 내가 정말 조용한 시간을 가지면서 힘을 얻고 건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고

현장으로 연결하는 그기도속켓우 그걸 가지고 24라는 것입니다. 시간에로 24가 아니고요. 집중한다는 말이에요.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하나님께로 집중하는 시간들. 그게 기도의 기준입니다. 기도의 기준은 뭐냐? 24 되는 겁니다. 주시 2 그게 25.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그는 그러면,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역사 속에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中 정말로 성령의 인도 받는 귀중한 기도의 능력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주이름축합니다 복음 전파의 길은 그 성령의 인도 받는 기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中能享受出的 사도행전 1장 8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땅 끝까지 를내 증인이 될 것이다. 순절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신즈到了在耶路撒冷了耶路撒冷教 그리고 서대반의 순교로 믿는 자들이 유대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확산되었죠. 散了 예루살렘과 유대와라고 말씀했습니다. 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이 받은 빌립 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은 빌립 지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말씀했죠. 또한 복음을 가지고 안디옥까지 온평신도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인도받는 바울 선교팀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방 복음화의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의방의 그게 사도행전 13장 이후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이 여러분, 성령의 인도와 역사 속에 있으니까 그로 통해서 일어나는 말씀의 성진 세계 복음화의 역사가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로 세계 복음의 응답 속에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하고 싶은 일 그저 내가 반복규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어떤 자기 자아의 성취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주변의 사람들 좀 도와주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온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 속에 있就면 돼요 그성령의인도의 축복 역사 속에 나오는 것이 세계 복마의 응답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성령 인도받는 자를 통한 세계 선교였습니다. 성령 인 성령 인도의 시작이 오늘입니다. 성령 인도의 시작이 지금입니다. 모성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문제를 허락하셨습니까? 어려움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있는 위치와 자리에서 그 문제를 통해서 성령 인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도서는세계복음지의 시작입니다 这就是能够成为基督证人的世界福音化的开始.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의 결론.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지금 오늘 내 문제 가운데 성령 인도 속에 가는 겁니다. 시대 화 그것이 바로 세계복음화의 시작입니다 성령 인도를 받는 전조자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성교의 축복을 하시도록 모든 응답들을 주시게 되습니다 신 분명히 통과这些蒙受圣灵引导的传道者，让他们享受世界宣教福音的祝福。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왜 성령 인도가 필요한 것을 아시고知道什蒙引是如此重要 정말로 성령의 인도받는 전도자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사충만하심이 성령인도 받는 전도자를 통한 세계 성교에 기조한 축복된 언약을 붙잡고, 우리의 모든 삶이 성령인도 받는 그 시작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교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온라인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